허수아비를 소환해주신 대무궁길드에 이놀이팡팡이 고맙다는 말을 남겨놓고, 이제 해볼 것은, 반감 허수아비 코코볼의 딜량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이지. 자, 아케인 끼기 전 원래 했었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현재 요 정도 기본 버프를 달고 코코볼의 딜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달라지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개를 던져 보겠습니다. 스킬 안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스킬 안 썼거든. 아, 니네 썼네요. 아, 미안합니다. 4,800만. 4,830억이 나오는군요. 스킬 썼군요. 4,830억.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이 한 5,500만에서 한 500만 정도 올랐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던졌나요, 제가? 그럼 또 똑같이 두 개만 던져보지. 하나, 둘, 됐죠. 두개 던진 거 맞나요? 맞아요? 떨어진 거 아니에요? Nope. 아닌가? 정확하게 한번 더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뚜켓은 버프로다가 세 번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번엔 아케인입니다. 특수 쿠어는 자동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요번에 스킬을 놨었네. 다시 나니? 또? 측정을 누르시고, 코코볼 3개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하시죠. 오케이. 3개 모였고요. 7,435억. 7,435억이었고, 이번에는 아케인을 말고 이제 장착해 보겠습니다. 수공이 대략 한 500만 정도 올라갔죠. 갑니다. 7,435에서 한 700억 정도 올라나요. 500, 200, 700, 한 80억, 700, 한 70억 정도 올랐습니다. 약 대강 10%, 12% 정도 데미지가 올랐군요. 40초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 도핑해야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도핑하고 해? 도핑하고 보여줘요? 똑같이 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도핑 다 한다. 네, 개인적인 도핑이지.
이거 아니야? 아, 이것도 먹어야 되나? 아, 반짝이는 먹기 좀 그런데. 아, 이게 1,500만원이던데. 아, 소심하게 보스킬러로 가자. 1,500까지는 못 쓰겠다. 그래도 한 500만원까지로 가자. 1,500원 좀 그렇고. 아, 비방감인가요? 반감으로 봐야 되나요? 비방감으로 보고 싶으신가요? 아, 아노노. 반감으로 가자. 간다. 그냥 해, 그냥. 대충 좀 하자, 대충 좀. 아, 길축서, 길축서. 간다. 반감이요? 그냥 제자마자 바로 갈게. 아, 데미지 좀 띄워넣어주는 게 좋네. 간다. 3. 아. 2. 아, 저, 마음의 준비가 좀 썰대가지고. 아, 잘못 떴는데. 간다. 갑니다. 간다. 간다. 어, 이게 다야. 7조 7천. 아, 그지. 아, 서포트가 은근히 세더라. 롤링. 5천. 아, 이게, 아, 은근히 많이 세네. 생각보다. 아.